안녕하십니까. 제이울트입니다. 오늘 산이 아니라 집에서 찾아뵙는데요. 오늘 간에 좀 벌나무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이시는 나무가 벌나무입니다. 벌나무. 정확한 명칭은 산결읍 나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에 좋다고 알려진 나무입니다. 이 벌나무는요, 해발 고도 600m 이상 고지대에 습기가 찬 골짜기나 계곡과 근처에 드물게 자라는데요. 지금은 자연산은 좀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산에 가서. 조금 채취를 해왔습니다. 이 벌나무는요, 이 나무 껍질에 좀 먼지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한번 수세미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된답니다. 벌나무는. 한번 얼마나 예, 먼지나 하는 게 불순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이렇게 씻었는데도 물이 좀 탁해지면서 나무에 붙은 먼지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떼국물 많이 나오네요. 네, 벌나무를 작두에 썰어 볼 건데요. 어우. 그런 대로 잘 썰리네요. 그럼 벌나무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성이 전혀 없으므로 어떤 체질이라도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맛은 담백하며 청열제, 피를 맑게 해주는 모든 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수제, 우리 몸에 나쁜 수분을 배출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간암,
간경화증, 간염, 백혈병 등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벌나무. 지금은 재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럼 이 벌나무, 몸에 좋은, 간에 좋은 벌나무 어떻게 복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깨끗이 세척해서 말린 잎과 가지, 줄기, 뿌리 등을 약으로 쓰는데요. 하루에 37g 정도 푹 물에 달인 물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간에 좋은 벌나무 여러분들도 꼭 산에 가서 구하기 힘드니까 재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여기까지 벌나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구독, 추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니블루였습니다.